2021년도 종소세를 1억 2천 조금 넘게 냈고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3,3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계시네요. 네, 슬프게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잘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쪽에 컨텐츠를 찍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이제 사무실로 출근해요. 예. 아, 네. 제가 좀 타도 될까요? 아, 예. 타세요. 네. 서과장님은 혹시 구매대행 어디서 접하셨나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어요. 처음에 신사임당님 창업 담화같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구매대행이라는 게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인증이 필요 없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구매대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첫 주문에 무엇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네, 첫 주문에 마사지 기계 팔았습니다. 마사지 기계. 네. 마사지 기계? 네. 마사지 기계 혹시 얼마에 파셨어요? 49,800원에 팔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49,800원이고 그게 원가가 18,000원 정도 했어요. 배송비까지. 그럼 구매대행업을 지금까지 총 몇 년 하신 거죠? 구매대행업을 3년 했습니다. 그러고 네. 강의까지 발전하게 네. 되셨는데 네네. 강의는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강의한 지는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비싼 차 탈 줄 알았는데. 네. 예전부터 타고 다니는 거 그냥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싼 차로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뭐 10년까지 이걸 차를 탈 생각이 있어서 지금이 8년 차거든요. 네. 예, 그래서 2년은 더 탈 생각이고 외제차를 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강의실. 예, 강의실. 저기가 사무실. 예. 자기애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 거 아니고요. 예, 제 거 아니고 제 직원 거예요. 그래서, 서과장 신문도 보내. 예, 저 신문을 안 봅니다. 서과장님 혹시 오전 일과 어떻게 되세요? 직장인 습관이 남았는지 예, 메일을 보고 오늘 할 일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 지금 사무실은 직원분이 몇 분 계시나요? 사무실 상주 직원은 9명이 있어요. 직원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저의 제자였어요. 제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뽑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원분들 뭐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건 이미 알고 계신 상태로 뽑으신 거네요? 네, 제자들 중에서도 인성이 바르고 일도 좀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쏙쏙 뽑았죠. 혹시 서과장님과 같이 일하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지를 주겠다? 다른 데보다 돈을 좀 많이 줘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잘 챙겨줘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을 잘해도 바로바로 보상이 없고 나중에 보상 주겠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또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주겠다 막 계속 이렇게 미루는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어떤 일이 끝났다 그러면은 좀 보상을 해주는 편이고 돈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런 그냥 되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죠. 제 자리도 있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럼 줄이라도 좀 서 있는 걸로. 줄은 지금 한 20명 뒤에 예, 21번째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강의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갔나요? 우선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게 있고요. 결제대행 서비스, 1688에서 결제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만들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플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쿠팡에서 좋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완성된 단계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수강생한테만 제공하도록 예, 되어 있죠. 네. 처음에 만든 솔루션은 미스터 서 시스템이라고 예, 해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수집해서 국내 쇼핑몰에 올리는 예, 그 프로그램을
개발사랑 협력해서 개발을 했죠.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수동 등록을 통해서 구매대행을 하는 방법을 처음에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하시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대량 수업을. 네, 그래서 아, 대량 등록도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알고 그때부터 개발하고 1년이 걸려가지고 예, 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아, 혹시 대량 등록이랑 수동 등록 네. 차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량 등록은 그냥 해외 사이트에 여러 제품들을 많이 말 그대로 대량으로 뭐 2만 개, 3만 개, 10만 개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국내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이고 수동 등록은 그 해외 사이트에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보통 번역이 안 돼 있는 걸 번역도 하고 번역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한국 정서에 맞게 예, 상세 페이지도 제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거 예, 하나하나씩 업로드하는 걸 수동 등록이라고 해요. 지금 국내 대량 등록 솔루션 중에 네. 서화장님 솔루션이 제일 좋나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 솔루션보다 더 좋은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예, 다만 저희 솔루션은 초보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들이 이용하기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네네. 아, 책을 읽고 계시네요. 아, 예. 혹시 촬영한다 그래서 좀 컨셉으로 잡으신 아, 예. 게 아닌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제까지, 예, 컨셉은 아니고 책을 봅니다. 예. 자청님이 추천해준 책이죠. 욕망의 진화. 예, 요거를 사다 놓고 못 보고 있다가 보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좀 책 읽는 습관이 있으신가 봐요? 그, 평소 때는 온라인 강의를 주로 보고요.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볼 게 없다. 그럼 책을 봐요. 혹시 그 프로 수강료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온라인 강의로 돈을 많이 쓰셨나 봐요? 온라인 강의로 3천만 원은 넘게 쓴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네. 요즘 강의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강의를 계속 이렇게 네. 수강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식이 많고, 그거의 척도로 수강료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아, 네. 확실한 척도네요. 네. 대표님 강의 듣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꽤 있는 편입니다. 예. 네. 혹시 뭐 성공 사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저랑 좀 오래됐던 우리 캡틴 나나님. 네. 여기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온라인 강의만 두 번 찍고 본인 매출도 굉장히 잘 내고 몇천만 원 버시는. 네. 그리고 구대판단님이 되게 예, 잘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예, 이렇게 해서 본인 강의도 런칭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알고 있고 최근에 작은 성공님이라고 예, 유튜브 이렇게 해서 이분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있고 굉장히 많네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만 요 정도고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오, 동물의 김신영님도 벌써 3,000명이 넘었네요. 예. 이분도 이제 부산 강의 듣고 이렇게 구독자 모아서 잘 되고 있죠. 예. 아이, 기억이 안 나. 해외 구매대행 김대리님? 이분도 구매대행, 아, 궁금하네요. 이분도 3,000명이 또 넘었네요. 배운 걸 가지고 본인들이 유튜브를 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또 거기서 수익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는 분들은. 아, 네. 그러면 지금 보여주셨던 분들은 네. 다 본업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거의 다 부업이었네요. 예. 네. 거의 다 부업으로 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계속 부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퇴사하신 분이 있고 그렇네요. 예. 네. 본업보다 부업이 더 커진 사례네요. 네. 본업보다 부업이 더 커진 사례가 많죠. 네. 이렇게 성공한 제자들이 강의를 만들잖아요. 그럼 서 과장님의 밥그릇을 좀 뺏기게 되는 게 아닌가요? 뭐 엄밀히 말하자면 좀 그런데 예. 사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 뺏기는 게 아니죠. 예. 배운 대로 매출을 내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그걸로 수익화를 해서 돈을 벌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실행하는 제자들이라 저는 더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런칭할 때 미서 씨 설치비 좀 제외하는 혜택을 주면 안 되겠냐 우리도 그러면은 예 그런 혜택도 주고 키워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만 쓰게 됐잖아요. 본인들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직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 집에서 반대하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매출 조금 나왔을 때 내가 이거다 하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반대를 했어요. 예. 아, 와이프가 아이도 있고 부업이 조금 더 안정적일 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열심히 또 일해서 이제 부업이 본업을 넘기고 그때 나왔습니다. 네.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움을 받으러 찾아다니기도 많이 했고,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구매대행 공대생 대표님, 예, 미국 구매대행 서실장님, 그리고 해외 배대지 운영하는 바른직구 대표님,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운이 좀 따르셨나 봐요. 운이 저는 완전 따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창 유튜브를 시작할 때 신사임당님이 그 쇼핑몰 열풍을 불게 해줘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에 기류에 편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이 되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네. 알아봤는데 그 세금을 좀 많이 내셨다고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얼마나 세금을 내셨나요? 네, 종합소득세를 2021년도 네, 종소세를 1억 2천 조금 넘게 냈고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3,300만 원 정도 냈어요. 네.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계시네요. 네, 슬프게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러다야 될 것 같네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특강이 있어가지고 특강하러 좀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특강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순금? 순금 상태. 친구 따라 왔는데 이렇게 하나 상황 다시 한 번.